김성태 선수는 끈끈한 파이터예요. 네. 김호신 선수는 복서 겸 파이터를 하는 찬스가 났을 때 상대를 제압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잼을 먼저 날려보고 있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가드를 더럽게 쌓아 올리고 있는 김성태 선수고요. 네, 김호신 선수가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네. 자, 화이트! 네. 자, 크게 지금 먼저 성공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네. 김성태 선수의 저런 갑작스러운 나이트 훅, 김호신 선수로서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경력면이나 이제 대진면에서는 김성태 선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일단 초반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자세거든요. 네, 아무래도 님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노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련미에 김호신 선수가 말려들면 안 되겠어요. 네. 다만 이제 김성태 선수가 승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시합에서 네. 우리는 김택민 선수를 케어로 제압하는 김성태 선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경기에 강하다는 면을 김성태 선수는 지니고 있어요. 네. 자, 김호신 선수. 네. 가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 김호신 선수고요. 자, 최근 이사야 선수에게 10라운드 판정 패가 있었던 김성태 네. 선수. 재기전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어저께 두 선수가 개최랑을 네. 1차에 무사히 마쳤거든요. 개최랑 끝나고 김성태 선수에게 각오를 물어봤더니 네. 이번 시합은 반드시 이겨서 챔피언에 재등극하겠다는 네.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린치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자, 김우신 선수인데요. 자, 김우신 선수도 지난 10월 2014년도 10월 네. 오카야마와 선수회에서 무승부 경기를 일단 치렀고요. 그 다섯 달 만에 레프트가 살짝 걸렸는데요. 네. 김성태 선수 네. 저런 각도 큰 주먹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우신 선수 저런 큰 주먹을 조심해야지만이 어려움에 네.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점심 라운드로 전개가 되는 김성태 선수와 김우신 선수. 자, 레프트 살짝 숙이면서 들어갑니다. 김우신. 자, 레프트 잽. 자, 김성태 선수가 살짝 받아쳐보긴 했는데요. 자, 짧게 치면서 빠지는 김우신. 자, 레이트 잽. 뭐 두 선수들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김성태 선수는 스위치 복싱을 하고 있어. 네. 자, 김성태 선수 지금 허공에 펀치가 좀 세거든요. 네. 자, 랩잼 살짝 피해 가고 있는 김우신. 자, 랩트 라이트. 아, 지금 예, 네. 김우신 선수 좋아요. 짧게 짧게 가는 펀치 저런 모습이 바디. 좋은 거예요. 네. 예. 자, 들어갈 때 1라운드. 뭐 순간 기회가 나오면 초반에도 KO승이 나올 수 있지만 네.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두 선수는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2라운드 갑니다. 자, 역시 잽으로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자, 백스텝 밟으면서 살짝 살짝 빠져나오는 김우신. 예. 자, 갑니다. 어떻게 왔어요? 네. 자, 다시 레프트. 강하게 쭉 뻗어보고 있는 김우신 선수인데요. 아, 잽 좋네요. 빈틈을 지금 잘 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 면에서 김우신 선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좋은 잽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자, 카드를 올려보긴 했습니다만 김성태 선수 아주 날카로운 잽을 두 번 허용을 했어요. 예. 아, 잽 좋아요. 잽. 네. 자, 김우신 선수 아주 날카로운 잽입니다. 자, 라이트 피해가고 있는 김우신. 자, 바디에서 레프트 다시 라이팅. 예, 김우신 선수가 잽과 스트레이트는 좋지만 김성태 선수도 거친 양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자, 라이트 살짝 건드려보는 김우신입니다. 자, 클린치 밀고 들어온 김성태. 아, 왜? 자, 그럼 초반 체력 유지, 장기전을 원한다면 네. 이제 체력 유지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 챔피언 레벨인 선수들 아닙니까? 네. 힘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3kg급 김성태 선수, 김우신. 자, 랩트. 자, 뺑키면서 주먹을 쭉 뻗어봅니다만은. 자, 일단 접근하면서 지금 김우신 선수가 거리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네. 김성태 선수는 아주 자, 후토네. 크게 들어갑니다. 예,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끈끈한 인파이팅을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어요. 네. 그런 거친 선수를 맞이해서 김우신 선수는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스피드를 이용한 스트레이트가 아주 유효한 펀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성태 선수도 지금 날카로운 면이 좀 있어요. 네. 자, 왼쪽! 네. 적중 타가 나왔습니다. 자, 러브 김우신. 김성태 선수 그 큰 각도 큰 후군 김우신 선수로서는 조심해야 될 주먹입니다. 네. 자, 라이트 잡히에 가고 있는 김성태. 바로 쭉. 자, 김우신. 자, 원투 가볍게 날려보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큰 파워 있는 펀치가 지금 구비가 되지 있지는 않은 김우신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뭐 정확하게 적중타를 마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자, 바디 자, 라이트에 갑니다. 김우신. 자, 김성태 몰아붙이는데요. 자, 클린치. 자, 살짝 물러나고 있는 김우신입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리얼가 김우신. 네, 자, 올렸고요. 네. 이거 시와 중학교에서 한국 KBF 라이벌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색다른 또 재미를 팬들에게 네. 줄 수가 있겠고요. 팬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들어옵니다. 김성태. 네, 연타 공격 김성태. 김성태 선수가 저런 면이 노련하다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거칠게 전진하면서 짧은 어퍼를 적중시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랩트 밀고 들어오는 김성태. 자, 두 선수 간의 이 바디 공격, 적정 간격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들어오거든요. 김우신 선수로서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공격과 수비를 해야만이 김성태 선수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바디 김우신. 자, 붙었는데요. 밀어냅니다. 다시 바디. 헤드펀치는 살짝 빗나가고 네. 있는 김성태. 김성태 선수로서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네. 김우신 선수에게 바짝 턱 밑으로 붙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치면서 나섭니다. 김우신. 자, 하드 랩토! 자, 거칠게 나오는데요. 다시 밀고 밀고!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정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뭐 눈에 띄는 정타는 서로가 맞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업커 살짝 빠져나오는 김우신. 가돌리는 김성태. 어쨌든 랩잼. 김우신 선수로서는 저런 잽을 많이 활용을 해야만 오늘 시합을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버팅이 좀 있었고요. 자, 랩트. 자, 빨리 밀고 들어간 김성태 선수입니다. 접근전을 많이 펼치고 있는 김성태 네. 선수인데요. 자, 랩트 라이트. 아, 크게 갑니다. 김성태. 아, 좀 더 적중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김우신 선수가 잘 피해 나가고 있고요. 네. 김성태 선수로서는 저렇게 접근하는 모습이 좋은 공격 모습이에요. 네. 자, 라이트 네. 랩투. 적중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김우신 선수고요. 예, 김우신 선수가 잘 보면서 김성태 선수가 들어올 때 잽과 스트레이트를 구사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자, 왼쪽에 김우신 원장 원통! 네. 자, 김우신 랩잼. 자, 김성태 서울잼. 자, 원통! 네. 네, 같이 그러네. 아, 좋아요. 김우신 좋은 펀치 들어갑니다. 네. 자, 김성태 선수가 지금 가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용타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 올렸어요. 먼 거리에서 김우신 선수. 자, 계속해서 김우신 선수와 김성태 선수 라운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4라운드. 자, 김성태 선수가 한번 몰아봤는데요. 자, 바디 라이트. 네. 네, 김성태 선수는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네. 김우신 선수가 먼 거리에서 아, 라이트! 네! 네. 그 펀치 나왔습니다. 기습적인 네. 저런 김성태 선수의 펀치를 김우신 선수는 또 조심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업커 라이트.
김성태 선수 약간 숙이면서 들어가는 네. 모습인데요. 저렇게 거칠게 상대를 제압해야만이 네. 김우신 선수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왼쪽 아. 네, 자 기습 공격입니다. 네. 김우신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굉장히 좋네요. 네. 자 바디 라이트. 자 다시 붙었습니다. 네. 자 접전 간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김성태. 자 더블진. 나 펀치가 크거든요. 예, 좀 김성태 선수의 펀치가 좀 크네요. 네. 이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와봐. 자 가돌리고 있는 김성태 피해 갑니다. 사실 한국 타이틀 매치 라이벌 경기가 가장 선수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이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만 생각했던 그 경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김우신 선수도 지금 방어 자세에서 김성태 선수의 펀치를 많이 피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괜찮고요. 자 화이팅. 김우신 선수가 상대를 주시하는 그 시선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일단 클린치를 김성태 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김우신 선수의 날카로운 잽을 예 네. 잽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칠게. 강하게 김성태 선수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적절히 지금 피해가면서 카운트 펀치를 노리고 있는 김우신 선수인데요. 자 일단 흐름을 지금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태 쫓아갑니다. 김우신 자 뒷자리 로프 자 김우신 10초 남아있고요. 예, 오늘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많은 관중이 이 한국 KBF 2대 타이틀 매치를 네. 자, 5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김우신 선수는 아직 컨디션 조건이 좋아요. 네. 자, 앞커드 라이트! 네. 스트레이트 좋아요. 자, 다시 자, 랩톱 후기에서 자, 라이트! 자, 김우신 자, 다음 자, 랩톱! 랩톱 좋았습니다. 김성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김성태 자 레프트에서 지금 펀치가 큰데 네. 김성태 선수가 펀치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적중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우신 선수는 저렇게 단발 공격으로는 거친 김성태 선수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힘들어요. 네.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지금 숙인 상태에서 지금 레프트 펀치가 너무 크게 네. 나오고 있는 김성태 선수거든요. 자, 레프트 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김성태, 자, 오토! 앞컷. 자 김우신 그럼 네. 맞습니다. 자 김우신 두 선수 불 붙었어요. 네. 자 이겼는데요. 자 붙은 상황에서는 큰 주먹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램토 네. 네, 10번째 들어간 김성태 지금 들어가면서 네프트 김성태 선수의 주먹 좋았어요. 네. 자 레이팅 자 레이팅 갑니다. 오토 네 파워팅 자, 파킹. 네. 아, 네. 오늘 김우신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아주 좋아요. 예. 그날 잘 들어가는 펀치를 많이 구사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자 미끄러졌어요. 네. 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중반입니다. 두 선수들 몸을 보고 주먹 네. 부상하는 걸 보면 운동량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자, 렉. 자 다시 레이치 떨어졌습니다. 랩잼 라이팅 가볍게 가고 있는 김우신. 자 라이팅 펀치 큽니다. 자 랩잼 더블 잽을 부사하고 있는 김성태. 자 루토 네 자 네, 코너에 저렇게 자, 김우신 예. 코너에 몰리면 김우신 선수는 불리해요. 네. 자, 이 휘두르는 펀치가 습적으로 네.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선수의 휘두르는 레프트 좋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코너에서 올리면 아무래도 수비 반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태 선수의 그 주먹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레프트. 왼쪽합니다. 자, 코피를 조금 흘리고 있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예, 김우신 선수의 좋은 스트레이트를 많이 허용했어요. 예. 자, 공 흘렸습니다. 타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네. 아직은 두 선수 모두 단발로 펀치가 끊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6라운드 들어갑니다. 중반을 넘어섰고요. 3대 0으로 홈코너 김우신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온토 다 치고 빠지는 김우신. 예, 현장에서 중간 채점 발표가 김우신 선수의 약간 네.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자, 온토 잡히고 돕니다. 라이트. 자, 바디. 자, 펀치 충격을 조금씩 받고 있는 김성태 선수고요. 아, 적중률을 좀 네.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아무래도 좋은 몸 동작에 몸돌림이지만 네. 적중도에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 스톱! 자, 최충구 주심. 네, 파울을 주고 있어요. 네. 어허. 뒤통수 가격에 의한 파울이에요. 뒤를 몇 차례 줬었는데 3등에서 네. 예.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네. 파울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예, 김성태 선수입니다. 자, 김우진. 자, 웨이팅. 김우진 선수 펀치 스피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날카로워요. 네. 자, 김성태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중간 채점 발표에서도 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파울까지 당한 김성태 선수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네. 세칸에서 너무 큰 소리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줘서 네. 자, 랩투. 자, 바디 살짝 치고 빠지는 김성태. 자, 바디 아 컨비네이션 좋아요. 네. 클릭 큽니다. 계속 클리치 김성태. 자, 자큼자큼 자 원투 자 라이팅 쓰리 펀치까지 예 원투 쓰리에서 더 이어지는 김우신 선수의 펀치가 연결이 네.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발로 끝나고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자, 들여다 봅니다. 김우신. 자, 럽지. 자, 라이트 네. 아, 김성태. 아, 김성태 좋아요. 네, 조금씩 밀고 나갑니다. 네. 저렇게 활발한 몸놀림과 주먹이, 펀치가 구사가 돼야 돼요. 네. 자, 바디 랩트. 자, 라이트 갑니다. 자, 원투. 네. 자, 웃겼어요. 자, 체력적으로 네. 약간 좀 고갈된 느낌을 그렇죠.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라운드가 남았어요. 자, 후반부로 갑니다. 8라운드. 자, 이 공격이 점점 빨라졌어요. 네. 자, 원통 가면 원통, 원통. 김우신. 아, 김우신 선수가 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에요. 네. 아,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아, 초반보다 지금 힘이 더 많이 네, 실리고 있습니다. 자, 원통. 네, 자, 김우신. 돌아섭니다. 자, 화이팅. 네, 김우신 선수 뭐 뒤로 굳이 빠질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스피드 면에서 김우신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큰 몸동작을 들어오는 김성태 선수를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루통! 네, 자, 김성태. 자, 클린치 갑니다. 박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자, 원트로. 자, 랩치. 자, 영선수 오늘 뭐 바디 쪽에서는 이제 적중 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바디샷을 많이 오늘 구사하지 않고 있는 공격 형태예요. 네. 스피드 켰는데요.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밀고 들어온 김성태 적중하지 못했고요. 자, 김우신.
자, 뭐 김우신 선수로서는 이제 남은 라운드 경기 운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 거기에 따른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승패를 떠나서 많은 팬들에게 화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고 내려가겠죠. 자, 레이트 레프트 잡힌 나갑니다. 아, 체력적으로도 지금 흔들어지고 있고요. 라이벌끼리 만나면 서로 체력도 체력이지만. 자, 왼쪽! 예. 자, 김성태 갑니다! 네. 아, 좋아요. 김성태 선수 파이팅 해야 돼요. 네. 자, 웨이트 짧게 김우신. 지금 파울도 먹고 점수 면에서도 지쳐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면 챔피언 재등극행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정 다 들어갑니다. 김우신 선수. 전체적으로 김우신 선수는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저런 잽이 있기 때문에 거친 김성태 선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많이 지쳐 보이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자, 그러나 또 주먹 한 박이 있기 때문에 네. 김우신 선수에게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어느 주먹이 어떻게 예. 경기를 종료시 자, 8라운드. 자, 브레이크. 자, 한번 들어갑니다. 자, 원투로 박이. 오, 네. 자, 영타. 네, 허용입니다. 김우신. 자, 김성태 선수. 네. 아, 좋았어요. 자, 랩트. 그렇게 김성태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김우신 선수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처럼 저런 공격이 좋아요. 자, 밀고 들어옵니다. 아, 김성태 선수가 과격하게 나오는데요. 네. 자, 레이토! 자, 나머지 라운드 지금 만회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시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들어갑니다. 랩트 막뒤 쳤고요. 자, 라이트 펀치 가볍게 가격 김성태. 자, 펀치 좀 다소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 피를 조금 많이 흘리고 있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오른쪽 왼쪽 눈 이쪽이 찍힌 것 같은데요. 네. 이재훈 네. KBF 닉닥터가 부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7라운드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부위거든요. 예. 8라운드 막 들어오면서 찢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바세린으로 임시 방편을 했어요. 네. 자, 주별이 좀 있었던 김성태 선수 응급 치료를 받았고요. 자, 루트 먼저 성공을 시도하면서 들어오는 김성태. 자, 루트. 거의 지금 김성태 선수의 펀치는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펀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을 적극적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네. 주먹 숫자가 많이 나가야만 김성태 선수로서는 유리한 거죠. 자, 원투로 갑니다만 적중하지 못하는 김우신. 자, 랩트. 여기 조금씩 걸리고 있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자, 라이트. 네. 자, 일단 잽에 좀 많이 노출되는 김성태 선수인데요. 김성태 선수가 너무 곧바로 곧장 들어가기 때문에 김우신 선수의 라이트나 레프트를 허용하고 있어요. 네. 자, 레프트 파기. 자, 라이트 갑니다. 자, 원투. 자, 피해 가고 김성태. 자, 뭐 현재까지로선 지금 김우신 선수의 체력이 좀 더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우신 선수가 적절히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피해 가고 있는 김우신 선수입니다. 자, 좀 엉키는 상황인데요. 자, 클린치. 자, 떨어집니다. 자, 라이트 짧게 그렇지는 김우신. 자, 라이트 더블째.
자, 일단 잽에 있어서는 큰 충격을 지금 주지는 못하고 있는 김성태 선수인데, 김성태 선수는 접근하기 위한 잽을 구사하면서 전진 스텝을 밟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주먹이 연결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주먹에 연결타가 를 해야 되는 김성태 선수인데 더 거칠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2라운드 남지 않았습니까? 네. 적극적인 파이팅만이 승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자, 바디! 네, 네, 자, 좋았어요. 네, 자, 김우신 선수 좋은 바디, 자, 랩킥, 헤드를 가격하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자, 파기! 아, 오늘 우리가 바디샷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나요? 아, 예, 김우신 선수 멋진 바디샷이 두 번 적중으로, 예. 자, 주먹을 쭉 뻗어보고 있는 김우신 선수입니다. 살짝 쏘면서, 자, 레이트 잼. 자, 라켓 잽으로 다시 반격을 하는 김성태. 자, 랩틴. 자, 바디 살짝 피해가고 빠지는 김우신. 김우신 선수가 김성태 선수의 그 공격을 잘 보고 있어요. 네. 자, 랩틴, 라이트. 자, 라이트 갑니다. 잘 빠지고 있는 김우신 선수인데요. 김성태 선수는 너무 정확한 주먹을 구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가볍게 톡톡 던지면서 맞힌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구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크게 가는 네. 김성태! 아, 지금 좋지 않습니까? 네. 자, 주먹 크게 네. 가고 있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자, 램토! 네, 지금 램토도 좋았어요. 자, 적중타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후반 모습인데요, 김성태 선수. 김성태 선수로서는 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 랩틴 살짝 건드려 보고 있는 김성태 선수입니다. 자, 짧게 갑니다, 김성태. 연타를 허용하는 김우신. 그렇죠, 가볍게 톡톡 던진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구사하기 때문에 적중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화이팅. 자, 렘토! 자, 라이팅. 자, 랩트 돌아섭니다. 렘토! 네, 김우신 선수도 공격을 받아주기만 하면 안 돼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김성태 선수의 공격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랩트로. 자, 점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김성태 선수. 핸드폰 트위스를 좀 늘려갈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선수 이번 라운드 잘하고 있고요. 김우신 선수도 상대한테 밀리면 안 돼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번 라운드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화이팅! 자, 들어갈 때 공 울렸습니다. 관심 있게 지금 들여다보고 네.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한 김성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네. 자, 밀고 들어옵니다. 원투 가볍게 쏘아올리고 있는 김성태. 그러나 카운트 펀치 조심해야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우신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김우신 선수의 그 나이트 스트레이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네. 조심하고 몸을 흔들면서 많은 주먹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트 레프트 잘 들어가지 못했고요. 자, 클린치. 자, 치면서 컷. 큰 충격은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자, 김성태. 램토! 네. 자, 레이트 램토! 네. 아, 잡았습니다. 네. 네. 자, 충격이 좀 컸는데요. 네. 네. 자, 홀딩 잡고 들어지는 김우신 선수입니다. 지금도 김성태 선수의 공격을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펀치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김우신 선수 본인이 먼저 공격을 주도해야만이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김우신 선수도 지금 타격을 좀 크게 받았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불꽃 대결을 좀 펼쳐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몸으로 밀어붙이는 김성태. 자, 왼쪽에 떨어지면서 김우신.
지금 김우신 선수는 뒤로 빠지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위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먼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과감한 펀치를 구사해야만이 김성태 선수의 저런 거친 공격을 저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원 투런 밀고 들어갑니다만은 클린치 상황이 좀 지나치는데 자 바디 짧게 그렇죠. 네. 자, 김성태. 지금 홀딩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예, 자, 피해갑니다. 지쳤어요. 네. 자, 로프 빠져나오는 김우신. 42초 남아있는데요. 로프 던지면서 김성태 몰아붙입니다. 자, 초반 서로 주고받은 펀치에서 좀 타격이 된지 말이죠. 네. 김우신 선수가 좀 공격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우신 선수가 계속 공격을 김성태 선수의 공격을 받아주고 있고 네. 본인의 공격을 못하고 있네요. 자, 자, 화이팅.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주 김성태 선수의 근성 있는 마지막 라운드 파이팅. 아, 칭찬을 주고 싶어요. 네, 자, 화이팅. 자, 그럴 때. 자, 공부였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아, 뭐 김성태 선수 마지막 라운드 아주 활발한 공격 시도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선수는 후회 없는 한 판. 마지막 라운드 온 힘을 다 쏟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자, 김우진 선수 중반 라운드까지 점수를 많이 벌어놨는데 네. 중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장담하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판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 가고 자, 들어오고 다시 레프트 김성태 선수의 펀치. 예, 김우진 선수가 좋은 스트레이트를 적중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김성태 선수의 반격을 당하면서 턱이 들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아주 뭐 좋은 매치가 됐죠. 김성태 네. 선수와 김우신 선수. 서로 뭐 김성태, 김우신 선수 두 선수 열심히 싸워줬고요. 이렇게 라이벌전이 힘든 거예요. 네. 서로가 생각한 만큼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큰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셔브라이트급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판정 결과. 이번 경기 3대 0 심판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이 나오네요. 부심 최영식 96대 93. 부심 김병무 97대 94. 부심 김광기 97대 94. 승자 김웅! 네, 김우신 네. 선수 3대 0 심판 전원일치 판정 승을 거둡니다. 예, 김우신 선수 새로운 한국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네요. 네, 세 명 심판 모두 3점 차이를 보여주네요. 96대 93, 97대 93, 97대 94의 성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김우신 선수가 초반부터 중반 네. 이후까지 꾸준히 지금 경기 주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김성태 선수도 열심히 싸워줬고요. 네. 네. 새로운 뉴 챔피언 우리 김우신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